내가 일부러 불렀어요. 주인끼리 뭐 이번 전차는 네, 6월 7일 원내 교체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상임위 간사 의원님들께서 상임위를 6월 부터가 열린다면 하셔야 될 현안 및 또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가 또다시 우리 사회를 분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6.25 영웅들의 영혼이 잠든 현충원에서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고 고위직까지 오른 김원봉을 추념해왔습니다. 오늘은 대통령의 발언을 일일이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많은 언론에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지난 4일 있었던 일로 사실 모든 것이 설명된다고 봅니다. 북한의 영평도 포격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전사자의 모친, 제2영평해전 영웅의 아내를 초청해 놓고서 김정은과 손을 맞잡은 사진이 담긴 십자를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마저 저버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라도 그분들께 대신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현충일 추념식을 다녀와 하루 종일 생각해 보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도대체 왜 저렇게 하시는 걸까?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부터 어제 현충일 추념사까지 매우 자극적이고 위험한 발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신년사에서 촛불혁명 같은 방법으로 경제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꿔야 한다며 사실상 경제실정의 비판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 3.1절 경축사에서는 빨갱이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매우 적대적인 역사인식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5.18 기념사에서는 독재자의 후예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급기야 다른 날도 아닌 현충일에 김원봉을 추켜세우는 그런 발언을 하였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부러 그런다고 보입니다. 뭔가 이유가 없다면 대통령께서 이렇게 직접 폭탄 발언을 이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통합을 내걸지만 실제로는 균열을 바라고 대화를 이야기하지만 갈등을 부추긴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정치를 계속 싸움판으로 만들기 위해 도저히 보수 우파가 받아들일 수 없는 발언으로 야당의 분노와 비난을 유도한다는 느낌입니다. 사상 초유로 선거제마저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제1 야당을 완전히 무시하고 외면하는 정치도 결국 같은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갈등을 극대화시켜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논란의 뒤에 숨어 각종 좌파 정책을 강행하는 것입니다. 이 현실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비록 한 정당의 후보로 지지층의 투표로 당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균형과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분열과 갈등의 정치로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누구 편이냐고 다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내 편, 네 편을 갈라치는 정치입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미 접하셨겠지만 계속해서 지금 여당과 대화 협상 노력을 했습니다. 어제도 현충일에 이인영 원내대표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단순히 국회를 여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여느냐, 무엇을 할 것이냐, 그것이 민생국회 정상화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당은 자꾸 문구조정을 둘러싼 신경전처럼 왜곡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구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합의 태도, 결국 이 여당의 이 패스트트랙에 대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지난 12월 합의문을 한번 보십시오. 그 일부 야당들이 계속해서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합의했다고 그렇게 왜곡하는 그 합의문을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분명히 적극 검토라고 되어 있다는 말씀은 여러 번 드렸고 12월 합의문 상호에 보면 분명히 합의 처리한다고 우리가 그 당시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도 날치기 패스트트랙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합의 정신이 없는 합의문, 그것은 종이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당의 태도에 있어서 정말 합의를 계속해서 할 노력이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상당한 의문이 듭니다. 이미 그 지난 패스트트랙 자체가, 날치기 자체가 합의를 기본으로 한 그 12월의 합의 문에도 위반되고 합의를 기본으로 하는 국회 선진화법 취지에 어긋납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보면 법안 처리까지 바로 또 표결에 하겠다 하면서 또다시 날치기 시도를 하겠다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0일 동안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하라는 것이 선진화법입니다. 그런데 이 선진화법의 정신, 선진화법의 취지에 관하는 이러한 발언, 표결 처리를 바로 하겠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 날치기에 날치기를 계속하겠다는 것으로 선진화법의 취지에 반하는 선진화법 위반이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여당의 모습은 야당은 무시하고 날치기 강행, 날치기 중독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이 이런 또 비판을 합니다. 추경 통과 지연을 국회 파행의 책임을 야당으로 몰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여당의 태도, 날치기 난치기를 계속하고 그러면서 문구 갖고만 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이 여당이 과연 끝까지 합의해서 하려는 노력이나 진정성이 보이는가. 정말 야당에게 이런 책임을 전가할 자격이 있는지 의아합니다. 여당은 18대, 19대 국회 동안 18번 임시국회를 못하게, 못 열게 막았습니다. 추경안은 여당이 90일 동안 지연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과거 목리야당, 발목잡기 야당의 대명사였던 여당이 지금 제1야당의 최소한 저항마저도 묵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이 국회 열어서 하겠다는 추경안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국회 열어서 정말 민생에 도움이 되는 추경이 돼야 되는데 추경안 내용을 보면 또다시 한숨이 나옵니다. 추경안은 한마디로 소득주도 성장 실패 반복 추경이고 국민 빚더미 추경이고 일자리 조작 추경입니다. 세금 살포 사업이 곳곳에 숨겨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추경입니다. 심지어 미세먼지 관련 예산에도 보면 이 뭐 굴뚝 감시 등 재정 일자리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이 경기 부양 추경이 아니라 대통령 지지율 부양 추경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국회를 열더라도 이런 식의 이 대통령 지지율 부양하기 위한 총선형 추경에 대해서 저희는 이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또한 이 지금 이 추경안이 통과되면 적자 부채를 3조 6천억 원이나 발행해야 됩니다. 적자 부채 발행 없는 추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추경안 심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번 국회가 민생 국회가 되려면 저는 경제실정 청문회가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무엇이 잘못됐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각종 경제지표 하락, 수출, 자영업자의 몰락, 그리고 날이 갈수록 추락하는 기업 실적 등의 근본 원인을 찾고 해답을 논의하는 청문회가 필요합니다. 여당이 이러한 경제실정 청문회에도 당연히 응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런 와중에 또 지금 뭐 단독 국회 운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당근과 채찍으로 제일 야당을 길들여 보겠다고 하는데 매우 불쾌한 방식의 협상 전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일 야당을 대화의 대상, 합의의 당사자로 인정해주고 여당은 국정에 대한 무한한 책임, 여당은 국회 운영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지는 것이 여당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근본적인 여당의 책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우리 당 이 중점 추진 법안은 그 뭐 이제 상임위별로 발표하시겠지만 저희는 민생 관련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주도 성장 폐기 3법, 국민부담 경감 3법, 그리고 경영 활성화 관련된 법들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아마 상임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실 거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대통령은 어제 말씀에 대해서 저도 좀 보태겠습니다. 이제 보수와 진보를 나눌 시기가 지났고 애국을 생각하면 통합된 사회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시기와 장소가 잘못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대통령께서 통합을 말씀하시려고 했더라면 이번 5.18 민주화 행사장에서 말씀하셨어야 옳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5.18 민주화 행사장에서 대통령은 마땅히 통합과 화해를 강조하셨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 나경원 은혜 대표가 현장에서 어려움을 치르는 것을 보고서도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독재 후예라고 편가름에 앞장섰던 대통령입니다. 이제 말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를 봅니다. 약산 김연봉을 서운하기 위해서 통합을 강조했다고 알고 있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통합이란 단어는 잘못된 것이고 진실하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의 뜻을 알기라도 하듯이 민주당도 속내를 드러났습니다. 황교안 대표 취임 100일 지났습니다. 100일 잔치 축하해주지는 못할 망정 독설로 죄를 뿌리고 있습니다. 한국당에겐 재앙, 국민에게는 불행이 될 것이라고 독설을 했습니다. 돌려드리겠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100일은 민주당의 재앙이 될 것이고 정권에게 불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천박한 논평 중지하고 그래야 비로소 통합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말로는 통합을 강조하면서 이런 민주당을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패스트트랙을 구상했고 지휘했습니다. 또 선심성 예산을 총선용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도 편성하고 내년 예산도 편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국정원장, 각 장관들이 민주당을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중지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국회의 통합이고 여야의 통합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제 정개특위가 열렸고 또 무산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민주당은 사개특위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알다시피 지금 국회가 파행을 맡고 있는 원인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패스트트랙 추진 때문입니다. 지금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또 대통령이 강조하는 추경처를 위해서 정상화를 논의하고 있는 이 시점에 사개특위, 정개특위를 열겠다고 한다는 것은 정상화의 의지가 없다는 민주당의 본심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중지되어야 됩니다. 선거법을 표결 처리할 것이라는 시도가 있습니다. 국민 여론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선거법, 국회의원 선거법과 관련해서 태수책이 처리된 이후 5월 21일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는 60%가 찬성률을 보였고 4당 합의안에 대해서는 35%의 찬성을 보였습니다. 역시 패스트트랙안에 대해서도 반대가 47%, 찬성은 35%입니다. 바로 민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한편으로는 민주당 간사들을 시켜서 위원장을 시켜서 특위를 열자고 하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협의 과정을 언론에 흘리면서 우리 당을 또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마치 자유한국당이 합의 문구에 집착하는 합의 처리냐 합의 정신이냐 하는 문구에만 집착하는 소심한 정당인 것처럼 언론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여당의 프레임입니다. 정말 무례한 일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고 논의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협상이 완료된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서 말을 아끼고 또 상대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아무 준비도 없고 성의도 없습니다. 한편으로 언론을 흘리고 또 한편으로는 잘못된 패스트트랙 또 국회 파행 원인이 되어 있는 패스트트랙을 특위에서 처리하겠다고 하는 이 이중적인 태도를 민주당이 버려야 국회는 정상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양원장. 예. 네, 지난 5일 민주당 선거특위 간사가 선거특위 활동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선거법 개정안을 18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6월 말까지 선거특위에서 표결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누누이 강조해왔지만 선거법은 게임의 룰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합의를 통해서 처리해온 것이 국회의 당연한 기본이고 상식이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무시한 채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여당의 독선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국회 정상화를 논의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은 자기들끼리 짬짬이로 처리하고 한편에서는 자유한국당이 협조를 구하면서 국회 파행의 책임을 자유한국당에게 모두 다 넘기고 있는 뻔뻔스러움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선거특위 강행 처리 이유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을 지금까지 논의하지 않은 행정안전위원회로 넘기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나온 여론조사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자유한국당의 선거구제 개정안에 대한 국민 찬성이 훨씬 높은 상황에서 즉 의원 정수를 감축하는 자유한국당의 선거구제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많은 찬성을 하는 상황에서 이를 거꾸로 자기들의 안으로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이야말로 국민들에 대한 배신인 것입니다. 선거법 개정의 가장 큰 사유를 사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국민 스스로 자신의 표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누구를 뽑는지 어떻게 관여되는지 제대로 알 수 없는 표야말로 사표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의 투표권을 희생시키는 선거 제도의 유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인 지금부터 벌써 국회의원의 수를 늘리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선거법이 통과된다면 이후의 절차는 당연히 국회의원 정수의 증언으로 갈 것이 불보듯 뻔한데 이를 숨기고 강행하는 것이야말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야당 시절 본인들이 그렇게 강조하던 국회 선진화법의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기를 바랍니다. 자신들의 오만과 혹선을
국회 선진화법에 덧씌워서 국회 선진화법을 모욕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현충일 추념사에서 국가 공동체에 대한 헌신, 애국은 보수와 진보가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애국을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대한민국 통합을 이룰 수 있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 말씀에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러한 애국과 통합의 진정성을 보여주시는 방법은 황교안 당 대표와 조건 없이 만나는 것이고,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최고 정치 지도자와 야당 대표가 만나는 것이야말로 애국과 통합의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달라도 두 분 다 애국하는 마음이 같기 때문입니다. 2005년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당시 한나라당 대표인 박근혜 대표에게 먼저 만나자고 제의하셨습니다. 또 2015년 김무성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문재인 민주당 대표를 만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 먼저, 국민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의 애국적 태도 통합의 시작입니다. 오늘이라도 대통령과 우리 황교안 대표의 만남이 조건한 만남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경을 먼저 이석하실 이유가 있으니까 외통위만 먼저 하시고 약간 현안 먼저 하고 번제순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윤충일 대통령 말씀을 들으며 과연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냐 하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김원봉이 최고의 공로를 인정받은 6.25 사변에서 우리 척 피해만 하더라도 군인 18만, 민간인 37만이 사망하거나 학살되고 부상 행불자가 100만이 넘는 참상을 겪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리며 죽어간 포국은 그들이 넋을 기리는 추모식장에서 그들의 심장이 총을 겨눈 책임자를 국군청설의 상징으로 지켜세워야 했는지. 국가원수, 국군통수권자 입장을 떠나서 인간으로서의 예의상 그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과연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이라도 포국 영령과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김원봉 서원 등 조치를 적각 중지하십시오.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안보단체와 보훈단체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여러분의 입장을 무엇입니까?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혀주신 거예요. 그래야 국가 간 안보 간이 분명해지고 억울한 희생, 억울한 사람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현안에 관해서 정점식 의원 먼저 말씀하시죠. 예, 병창진이 민주연구원과 지자체 연구원의 정책 협약 노골적 선거 개입으로 선거법 위반입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취임할 때 총선 승리를 위해 꼭 필요한 병창기지 역할을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창기지론에 대해 민주연구원도 총선 승리를 위해 후방에서 돕는 역할, 즉 고유무인 정책과 공약 개발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민주연구원과 서울시 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
정기로 연구기가 아닌 정기연구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연구원의 당면직 이사 및 당면직 감사는 현직 공무원입니다. 위 연구기관은 이사에는 당면직 이사 및 당면직 감사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자체와 공무원까지 동원하여 선거 경참 기지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은 정관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정책기획과 행정국장을 당면직 이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면직 감사 역시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연구원 역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당면직 이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당면직 이사입니다. 감사는 김종석 경기도 미래전략 담당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인 출연금을 받아 연구원 목적에 맞지 않는 민주당 선거 전략을 만드는 꼴입니다. 서울연구원 정관에서는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정책개발과 시정발전의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행정 및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자료의 조사 연구, 서울특별시 행정 및 의회 의정의 주요 당면 과제에 대한 조사 연구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태로든 민주당의 총선 공약을 개발하여 민주당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서울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은 각각 서울시와 경기도로부터 출연금, 서울연구원의 경우에는 총 예산 2019년의 경우 총 예산 386억 원 중 서울시 출연금이 298억 원, 그리고 경기연구원의 경우 2019년도 예산 220억 중 경기도 출연금이 181억 원. 이것은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이 낸 세금이 연구원에 투입되는 것인데 서울시와 경기도 발전을 위해 발전을 위한 연구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으로 민주당의 선거 전략을 만드는 꼴이 됩니다. 결국 민주연구원과 서울연구원 등과의 업무 협약은 시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공무원이 직접 관여하는 시도 연구기관을 내년 총선에 대비한 민주당의 정책 공약 개발을 위한 경참기지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인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연구원 등이 민주당의 경참기지 역할을 한다면 이는 명백히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1항은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에 위반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무원이라 하면 법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 비서관, 비서 및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도 여기의 공무원에 해당하며 선거기획에 참여하여서는 안 됩니다. 선거운동기획의 대표적인 사례가 공약개발입니다.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위 업무 협약에 관여하였다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것으로 선거법 위반입니다. 각 연구기관의 이사회의 기능은 지방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협약 체결 후 연구결과 등을 민주연구원에 인계한다면 당년직 이사인 서울시 및 경기도 공무원도 선거의 기획에 관여하는 것으로 선거법 위반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근거법률인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위법 24조는 지방연구원의 임원, 연구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132조까지의 규정, 이 규정은 뇌물죄에 관한 규정입니다. 규정을 적용할 때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법 24조를 132조까지 및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개정하여 시민의 열세로 운영되는 연구원이 특정 정당을 선거기획에 반대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도 중앙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선거운동의 기 대표적인 게 이제 공약 개발인데 경기도와 서울시의 시민들의 예산 혈세를 결국 특정 정당, 집권당의 공약 개발에 투입하는 것으로서 그리고 그 공약 개발, 공약을 개발해서 민주연구원에 인계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선거운동 기획에 관여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 지금 현재 단계만으로 해도 그러니까 결국 선거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조혜주 선관위원을 임명한 이유를 지금 우리가 선관위 해석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한국당이 대구나 경북 대구시장이나 경북도지사랑 했으면 어떤 선관위의 결과가 나왔을지 넉넉히 짐작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건재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먼저 그 추경에 대해서 송원석 의원 먼저 하고 그다음 법사위도 하겠습니다. 예. 예. 이번 추경은 원래 미세먼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국민적 피해를 보존하기 위해서 문 대통령께서 지시한 미세먼지 추경을 해서라도 잡아라 거기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앞서 원내대표께서 언급한 대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추경이 되었습니다. 재난에 대해서는 2조 2천억밖에 되지 않고 선제적 경기 대응이나 민생 부분이 훨씬 더 큰 그런 추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재원의 문제입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수가 남아서 추경을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세수가 부족합니다. 1.4분기 세수 실적에 따르면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8천억 수준입니다. 실제로 금년도의 전체 세수 세액 예산이 작년보다 훨씬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는 부족한 예산이 8천억이 아니라 수조원에 이를 것이다 이런 추론이 가능한데 어떤 재원을 가지고 추경을 하고 있느냐 현재 국회에 제출된 추경 재원을 보면은 내년도에 사용해야 될 한국은행의 결산상 잉여금 3,300억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특별회계나 기금에 여유 재원으로 남겨놓은 재원을 전부 당겨서 쓰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년에 써야 될 재원을 금년에 당겨 쓰는 과불 추경입니다. 과불 추경. 대한민국 경제 현실을 너무나 잘 드러내는 추경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3조 6천억에 해당되는 그 국채를 발행해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내년뿐만이 아니라 후세대의 부담까지도 당겨서 쓰는 굉장히 몰렴치한 뻔뻔한 추경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재난과 관련된 부분만 먼저 심사를 하고 재난과 관련된 부분 심사에 대한 저희들이 적극 같이 심사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하면서 어떤 경제정책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 경제 실패가 나왔는지 이것을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경제지표를 보시면 정말 최악의 신규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경제지표, 잘한 경제지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외환보유고와 경상수지 흑자였습니다. 그런데 외환보유고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규모는 조금씩 늘었었는데 GDP 대비해서 비율적으로는 이번 정권 들어서서 2년 내리 마이너스 수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거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번에는 지난 1월 달에 4,055억 달러가 총 금액 면에서도 최대 규모였다가 그 다음 2월, 3월, 4월 계속 줄어서 4월 달에는 4,040억 달러로 내려앉았습니다. 정부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외환 보유고마저도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또 경상수지는 어떻습니까? 지금 84개월 만에 적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경상수지 적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배당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작년도에 했던 배당보다도 금년도에 했던 배당 수지가 규모 적자 규모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결론은 상품 수지가 엄청나게 줄었기 때문에 반토막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전혀 원인 진단에 있어서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외환 보유고와 경상수지가
악화 일로를 달리고 있는데 이것이 대외 신인도까지 영향을 미쳐서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는 전문가들이 매우 많습니다.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왜 이 정부는 경제에 대해서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느냐. 경제 정책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경제가 총체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펀더멘탈이 좋다. 또 뭐 전체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다는 주장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추경을 얘기할 때는 또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기 대응 추경이 필요하다. 심지어는 국회에서 추경을 심사하면서 총지출 규모를 늘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니한 경제인식인데 왜 경제가 이 모양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경제 진단과 분석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그 근본 원인을 따져보고 난 뒤 경제정책에 대한 대전환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노동소득 분배율이 지난 20여 년 가까이 추세적으로 상승해왔다. 상승한 흐름을 보여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소득 주도 성장을 주장할 때 기업은 이익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 근로자들의 소득은 줄어들었다. 상대적으로. 이런 전제 하에서 소득 주도 성장을 주장했지만 그 전제 자체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은행의 발표에서 확인이 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청와대나 정부 여당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정부 여당 청와대의 입장은 도대체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말합니다. 국민과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대상으로 한 생체 실험적인 소득 주도 성장 더 이상 하지 말라. 위험한 도박을 중단해 달라. 못 살겠다.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국민들의 절절한 외침이 시중에 가득합니다. 제발 청와대와 정부에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은 길, 정말 이상한 길을 더 이상 주장하지 말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언제 순으로 하려고 했는데 추경 얘기가 끝나서 같이 경제 기재위랑 우리 이현재 의원님 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재 의원님 하시고 추경 의원님 기재위 하시고. 매일 살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 같다는 국민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2년간 경제 성장을 보면 처참한 낙제점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마중물이라며 천문학적 세금을 퍼부었지만 경기가 나아지기는 커녕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4월 발표한 2019년 1사분기 국민소득은 10년 만에 최저치인 마이너스 0.4%를 기록했습니다. 또 정부 여당이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튼튼하다고 내세웠던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7년 만에 적자 전환이 된 것입니다. 또 이 적자 전환은 2012년 4월 이후에 7년 만에 적자이고 83개월 만에 적자인 것입니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한국 경제에 있어서는 경상수지 흑자가 매우 중요한 수치인 것입니다. 경상수지 적자 7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데는 수출이 마이너스가 굉장히 영향이 컸습니다. 반도체 단가 하락 등 여러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만 반도체 단가 하락은 단기간 내에 회복이 어려워서 우리 경제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실물경제 지표를 보면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 9.1% 41분기 만에 최저인 것입니다. 수출도 5분기 연속 마이너스 그리고 5분기 만에 최저 마이너스 0.3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입도 30분기 만에 최저입니다. 수입이 준다는 것은 우리 성장 잠재력 확충에 문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경제 성장률도 한국경제연구원에서 2.2%를 전망하는 등 한국은행도 하향했고 OECD에서도 2.4%로 하향했습니다. 노무라 증권은 1.7%까지 전망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 경제정책을 예측 못한 부작용이 생기면 정책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 대다수가 경제 위기라고 하는데 경제에 대한 판단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현 경제 상황이 위기라는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 여러 경제지표 동향을 볼 때 우리 경제가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지적이라고 하고 있으면서 또 추경을 언급하면서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추경 처리가 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수장이 대통령과 청와대 눈치 보느라고 경제 위기를 위기라고 말도 못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 우리 한국 경제의 큰 위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가고 있다는 식의 낙관으로는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제 경제가 나아질 거라는 말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 청와대 정부는 과감하게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고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 무리한 낙관론을 고집하지 말고 경제 살리기 위한 구조개혁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할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부작용을 인정하고 경제의 고질병으로 지적되는 낮은 노동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을 통해서 경제에 살리는 데 앞장설 것을 그리고 과감한 정책 전환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위 보고는 조금 있다 하시고요. 추경호 의원님 기재위 보고하시고 상임위 간사님들께 지금 이제 예결위 보고가 있었던 거고 이번에 두 번째가 추경호 의원님 기재위 보고입니다. 공개해서 말씀하실 부분하고 비공개하실 부분을 조금 구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추경호 의원님. 예, 기재위 간사 추경호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우리 경제가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추락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경제 지표가 온통 최악이고 한국 경제의 위기 경고등이 켜진 지가 오래입니다. 문제는 이런 현상들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경제부총리나 청와대에서는 현 경제 상황이 위기가 아니다. 이렇게 정말 안이하게 경제 상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우리 경제 처방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처방에 나설 때마다 처방 내놓는 항상 결과물은 재정 퍼쓰기입니다. 지금도 경기 살리겠다고 빚내서 추경 등 이런 엉터리 추경안을 국회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국민 혈세를 풀고 나라 곳간 허무는 대책, 그것은 정부 대책 중에 하책의 최하책입니다. 이런 하책 그만둬야 됩니다. 좀 전에 동료 송원석 의원께서 추경에 여러 가지 부담함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제가 거시적인 부분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이 정부가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추경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그 규모는 경기 부양용 추경은 3.6조입니다. 제 대책과 관련된 것은 우리 당에서 늘 이야기했지만 빨리 예비비를 통해서 선집행 빨리 해라. 예비비 3조 원을 편성해 줬으니 그거 가지고 집행해도 충분히 시기상으로나 규모 면에서 부족하지 않으니 빨리 이 피해당한 피해 구제 사후 수습에 나서라. 3조 원 활용해서 이렇게 늘 이야기합니다. 3.6조 원의 경제 효과가 어떠냐. 약 10조 원 정도가 한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0.1% 정도입니다. 추경이 정부가 6.7조 원을 내고 경기 부양으로는 약 3조 남짓을 경기 부양하겠다고 내놓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집행을 합니다. 우선 규모 면에 보더라도 1년 내내 약 3, 내지 4조 원이 집행되더라도 0.1%도 아닌 0.05%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금년 하반기에 설사 집행이 되더라도 그 규모는 지금 3.6조 원 같으면 0.02 내지 0.03%입니다. 이거는 정부 경제 성장 전망의 오차범위 내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경기 부양을 하겠다고 경기 부양 운운하면서 추경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규모 면이나 그 내용 면에서 정말로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제대로 경기 대응을 하려고 하면은 현 정부의 경제 정책 상황에 대한 실패를 자인하고 경제가 정말 위기다. 대한민국 경제 이렇게는 안 된다. 정말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재정을 통해서 긴급히 좀 처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려우면 수십조 원의 추경을 가져오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고 3조, 4조 빚내서 추경하고 돈 나라 국간에 있는 돈 함부로 쓰겠다고 하는 이런 발상 이 자체가 굉장히 문제다. 다시 경제 진단을 제대로 하고 추경을 제대로 보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이 경제정책 빨리 대전환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거대 강성 귀족 노조에 휘둘리지 말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계에게 적극 나서야 된다. 그래서 선진국의 제도와 관행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바로 이 근로기준법 등 노조법을 고쳐서 일방적인 노조의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됩니다. 이 관련해서는 지금 법안을 싼더미 같이 우리 한국당에서 반도에 지금 제안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결국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는 기업 복제기 수사, 과거 털기 수사 이제 중단해야 합니다. 글로벌 무대에서 마음껏 경쟁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길입니다. 이제부터 기업 복제기 정책 없다고 그리고 오로지 기업 기살리기에 전념하겠다고 당장 선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감세를 해야 되고 규제를 털어야 됩니다. 기업의 세부담을 줄 수 있도록 지금 우리 당에서 여러 의원 저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만 법인세법 제안해놓고 있습니다. 빨리 법인세 인하하는데 민주당이 동참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 규제를 근본적으로 전면적으로 협파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행정규제 기본법을 제안해놨습니다. 정부 여당은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동결, 업종별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탄력 근로기간 확대, 300인 이하 사업장 근로시간 일정, 단축 일정 연기 법안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법안들, 그리고 서비스 발전법 이런 것도 지금 우리 당의 이름으로 각 상임위에 와 있습니다. 빨리 이런 법안들을 처리해서 경제 살리는 데 나서고 나라 곳간 펑펑 쓰고 빚자치 하는데 대책 세우지 말고 이것은 바로 현 세대, 청년 세대, 미래 세대의 빚더미만 넘겨주는 것입니다. 제발 경제 상황 인식 바라고 우리 당에서 제안한 쌓더미 같은 법안 이 여기에 과감하게 개정하는데 민주당이 적극 나서질 것을 촉구합니다. 이은 법사위 김도읍 의원 대신해서 운도 간사 대신해서 이은재 의원. 네. 우선 저희 법사위에서는 지금 그 중점 법안이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첫 번째 법원조직법입니다. 이 법원조직법은 법관 임명 결격 사유를 추가를 시키는 법안이고요. 또 하나는 법관의 파견 금지. 이 법관은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되거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또 법관으로서 퇴직 후에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대통령 비서실의 직위에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별감찰법을 저희가 해놓고요. 그 다음에 형법의 일부 개정안을 이 형법에 명시된 직무상 비밀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해서 공무원이나 퇴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공익신고를 활성화시켜서 정부의 부정부패를 막고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그 다음에 법관징계법입니다. 이 법관징계법은 법관징계심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하는 내용을 지금 저희가 집어넣었고요. 이와 아울러서 이 감사원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감사원은 권력을 감싸는 감사원입니다. 감사원. 감사원으로 전락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3월에 곽상도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은 전례 없는 현직 대통령의 딸 가족의 해외 이주 의혹에 대해서 국민 1,759명과 함께 공익감사를 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5일 감사원은 문재인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와 관련해서 의혹에 대해 공익감사를 실시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최재호 감사원장은 지난해 취임사에서 국가 최고 감사 기구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 감사원은 사법부와 함께 운전권을 감싸는 감사원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국민들은 제발 감사원을 감사해달라면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감사원은 본분을 잃고 권력만을 위한 비굴한 행보 대해서 국민 앞에 사죄하면 물론 하루빨리 자정 기능을 회복할 것을 강력히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간사위원님들 조금씩 시간 좀 지켜주십시오. 그 정무위 김종석 의원을 대신해서 정태옥 간사. 정무위는 반드시 관철시킬 법 하나하고 반드시 막을 법안 두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관철시킬 민생법안으로는 김종석 최결 의원이 발의한 행정조사 기본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위와 금융감독원 국세청이 수시조사 허용을 대폭 축소해서 기업의 경영 위축을 방지하고 또 핸드폰 이미 제출을 통해 하는 조사를 제한하는 법을 관철시키겠습니다. 반드시 막을 법안으로는 정부 여당이 제안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막겠습니다. 이 법은 기업들에 대해서 무분별한 소송을 남용하게 하고 기업 억제기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융통화감독법은 이 재정법으로 정부가 제출한 법안인데 무차별적이고 무한한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고 특히 대기업 경영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 두 개 법안에 대해서는 막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에 짧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범 잘해주십니다. 과방위의 김성태 의원님. 잘했어. 제일 잘했어. 네, 국가방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극한사 김성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점적으로 우선적으로 통과시켜야 할 법으로 민의와 여론을 왜곡하여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고 부정선거를 획책한 드루킹 방지 패키지 사법 당론으로 정해져 있는 이것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제고와 공영방송 MBC 지배구조 개선, KBS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제고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그 우선순위로 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육공사법, EBS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다양한 그 시사 프로그램 제작, 그 사행성 프로그램 제작을 금지할 수 있고 정치적 의견이 개진의 소지가 있는 모든 콘텐츠 제공을 금지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자체에 대한 것을 또 우선적으로 우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편파 방송 해소를 기대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또한 고려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특위와 관련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서 다수의 비전문가가 배치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소위 탈핵 인사로 구성되어 있는 실질적 원자력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막을 수 있는 관련 원자력 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상 과방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소위 지방교육 대통령이라고 하는 교육감 선출 방식에 관한 지방교육자치법 이 부분과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유치원 3법에 관해서는 비공개 대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위원회에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해서 고등학교 유형이나 특수목적 고등학교 등의 지정 및 취소 관련한 부분, 그 다음에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시기 등을
시행령이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바꾸고 그러는데 이걸 법률이 아직 규정함으로써 고등학교 입학 과정의 법적 안정성, 법적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겠다 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자율형 사립 학교로 지정되면 입시 부정이나 회계 부정 등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으면 교육감이 또 평가를 통해서 임의적으로 지정 취소한다는 이런 부분 할 수 없도록 법률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장 공모에 관한 부분인데 이건 자격과 또 범위에 관해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소위에 계류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현재 각 학교 모집 인원의 대학교에서 100분의 60 정도를 정시 모집하도록 하는 법안을 저희 당에서 제출했는데, 이건 수시 학교를 인해서 사교육비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수능의 성적 평가 방법을 현재 상대 평가로 명문화해서 교육의 하향 평준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세 건에 관해서 관심 있게 지적 추진 보고서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나중에 잘 말씀. 아니 박인숙 의원님 문체 문광에. 네, 문체위 간사 박인숙입니다. 저희는 저 아까 말씀드렸을 드루킹 방지 패키지 법 중에서 그 신문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전에 한번 토의했는데 민주당에서 결사 반대로 통과를 못했는데 다시 통과를 노력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그 국민체육진흥법이 작년에 통과돼서 체육단체장을 선출을 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그 민주당과의 큰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총회에서 그냥 선출하자. 우리는 원한대로 대원 선거하자. 그래서 선출 방식을 가지고 난관에 봉착해 있는데 여기에서 그 체육계의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이번 주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체육진흥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이번 주에 발의 예정이고 당론으로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밀실 선출을 방지하는 그 체육계의 의견이 반영되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체육회장의 선출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는 한국문화예총이 설립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지금 30여 분이 이미 동의를 하셨고 오늘 중으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인예술지원법 제정안을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그다음은 그 심석희 선수를 체육계 성폭력 문제를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설립을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체육인복지법 개정안을 중점 추진하려고 하고 끝으로 안표를 방지하는 안표 방지법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방위의 백승조 의원. 예, 국방위의 백승조 감사합니다. 우선 국방위원회에서는 주요 현안 하나하고 또 추진해야 될 법안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현안은 전시약품 통제 조기 전환 노력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늘 조건이 충족되면은 전환하겠다는 입장하고 또 임기 중에 대통령 선거 공약대로 하겠다는 이런 입장이 모순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조건은 우리가 한미나 방에 주도할 수 있는 핵심 군사 능력 확보, 또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필수 대응 능력 구비, 또 전자권 전환을 포함한 한반도 정세 조성, 이런 조건이 지금 2년 안에 또 3년 안에 가까운 시간 될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 전자권 전환을 추진하는 이 모순된 정책을 좀 철저히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려고 하는 법은 첫째는 군의 공관임기관의 자문위원회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군인사법을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위산업체들의 가장 큰 소관인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법률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위원회 간사로서 김원봉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원봉은 언론에 보도된 것 같이 북한 정부 수립에 당시에 최고인민회의 국회의원이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활동했고 6.25 전쟁 발발 당시도 그 역할을 수행했고 발발 진행 중에 52년도에 북한 노동상과 북한 금열상을 했습니다. 전쟁 발발과 전쟁 수행에 엄청난 책임이 있습니다. 6.25는 북한의 전쟁 범죄입니다. 전쟁 범죄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온
혹 몇 년 늦게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채익 의원님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위에서 중점 추진한 것은 주로 민생과 안전 관련된 법안입니다. 우선 원내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힌 국민부담 경감법으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보유기간별로 재산세를 감면하는 우리 김연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지방세법 개정안이 있고요. 국민 안전 관련해서는 강원 산불 후속 대책으로 산불로 인한 주택 복구 국비 지원율을 70%로 상향하는 법안, 그리고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국민 안전을 위해서 경찰서장이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구호 대상자의 정신질환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그 다음 미량 병원 화재 후속 대책으로 건물 규모에 관계없이 노인 아동 장애인 시설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소방시설 설치법 개정안, 그리고 고시원 화재 후속 대책으로 영업 개시일에 상관없이 간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민경의원 법안, 그리고 강원도 펜션 후속 대책으로 다중이용업소에 일산 탄소 경보기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비공개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노인수위의 경재수. 네, 농예수의 경대수 간사입니다. 경제가 호황일 때도 농촌은 어려운데 요새 경제가 나쁘다 그러니까 농촌이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농산물 가격은 경기가 나빠서 아주 계속 소비가 안 돼서 하락 일로에 있는데요. 특히 그 농민들이 지금 아주 고통을 받는 게 외국인 근로자 부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최저임금을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농민들은 일본처럼 우리도 차등 지급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당 이만희 의원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냈는데요. 근로계약 체결 후에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수습기간을 부여하도록 하자, 의무적으로. 현행법에 따르면 수습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현행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저희들이 중점 법안으로 추진할 계획을 있고, 특히 또 지금 그 임야의 독립업에 종사하는 것 같은 농가에서 태양광 사업으로 삶이 파헤쳐지고 그러니까 임업에 대한 의욕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임업 부분에 관해서도 일반 농업 소득처럼 그 고정직불금 지급 제도를 좀 도입을 해달라 이런 여론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엄영수 저희 당 의원이 제출한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을 중점법안으로 추진할 계획을 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지만 5년마다 정해지게 돼 있는 쌀 목표 가격에 관해서 5년 전에는 18만 8천 원으로 인상이 됐었는데 책정이 됐었는데 지금 정부에서 작년 12월에 통과되었어야 할 그 정부안이 192원 인상하는 18만 8천 192원으로 앞으로 5년 동안 적용하겠다 이런 안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19만 6천 원으로 하자는 타협안을 저희들한테 제시하고 있는데 저희 당에서는 최소한도 80kg들이 한가마에 22만 6천 원으로 정해야 된다는 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반드시 이 안을 관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삼중위의 이종배 의원 간사님.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종배 간사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인 경제정책 실험으로 인해서 실물경제가 파탄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들, 가장 취약한 소상공인들
이 사람들의 폐업이 이분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가 하면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사회적 경제 지위 향상을 위한 소상공인 기본법 그리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포항 지진 피해 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포항 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탈원전으로 인해서 원전을 하다가 중단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역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또 주민들의 갈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피해조사 및 피해보상 특별법도 중점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방위에서도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전력공사가 KBS 수신료 징수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을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외에도 졸속탈원전 정책 견제 및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등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에너지법, 전기사업법,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법, 집단 에너지 사업법 등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법안으로 정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위의 김명현 의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현 의원입니다. 저희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국민건강보건법 그리고 사회보장기본법 그리고 모자보건법 등등 중점 법안을 소위에 상정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걸림돌이 국민연금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줄곧 국민의 노후 대책 그리고 청년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무책임하기 짝이 없어요. 국민연금이 2057년도에는 기금이 고갈된다는 연구 결과가 재정추계위원회에서 나왔는데 그 5년에 한 번씩 재정운영계획을 확정을 해서 국회에 보고하고 시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작년 연말까지가 그 시한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이것을 어기고 있어요. 이게 하위법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안 따르는 건지 본인은 그런 생각을 해서 이것을 법률로 명시해서 대통령께서 이걸 지키지 않으면 법을 위반하는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법안들이 중요하지만은 국민연금은 지금 대책이라고 내는 것이 시행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사지선다형을 내놓고 이것을 국민들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런 무책임이 어딨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경산의회에서 논의를 하자 했는데 그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논의도 종료가 됐고 앞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이라는 변행유지입니다. 이게 개편안이 아니죠. 이 안은 기초요금 40만원 올리는 겁니다. 안 그래도 고갈 시점이 57년으로 결정이 돼 있는데 기초요금 더 늘리면 더 땡기자는 겁니까? 세 번째는 소득대체율 45% 올려주겠다. 이렇게 달콤하게 미끼를 던져놓고 보험료율 9%에서 11%로 올리는 거예요. 네 번째 안이 소득대체율 50%에 보험료율 13%. 이렇게 본인이 결정해서 추진해야 될 중요한 국책 업무를 갖다가 기피하고 이표 떠는 짓이라고 안 하는 거죠. 다음 정권에 미루는 이런 무책임한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빨리 법률을 명시해서 저희가 강제적으로라도 국민연금에 대한 후속 대책이 세워지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법인데요. 미래세대들이 참 걱정입니다. 8년 만에 연금이 국민보험이 적자가 났어요. 이건 문재인 케어에 대한 졸속 급진적인 시행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전문가 집단이 의사협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도 늘어나 깜빡 안 하고 이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이 부분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지자체가 분배하는 현금을 살포하고 있어요. 이것도 사회보장위원회의 권한이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위원들 갖다가 임명하는 데 관여를 해서 이것은 권한을 좀 세게 해서 국회가 좀 다룰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모자보건법, 이것도 난임치료에 대한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횟수를 풀어서 이것을 극복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장애인 권리를 위한 재정법, 어린이집 그 표준 보육비용 공표를 의무화하는 영유아 보육법, 이것들을 중점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일 현안이 많은 곳이죠. 임의자 환노위 간사. 이제 두 개 상임이 남았습니다.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가장 핫한 상임입니다. 자고 나면 일들이 터져서 대응하기도 바쁩니다. 우선 먼저 환경 관련돼서 현대제철 고로 문제라든가 또한 지금 그 화평법이 6월 30일까지 화학물질 신고가 끝나는 건데 이와 관련돼서 유예기간 달라고 기업들이 이제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화학물관리법, 화감법도 기존 시설 유예기간이 올 연말로 끝납니다. 이와 관련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이 모든 부분들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비공개 회의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노동법 관련돼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2020년도 최저임금 관련돼서 지금 심의 기간입니다. 이와 관련돼 갖고 우리가 해야 될 법과 그 다음에 민주노총 행태가 날로날로 심화돼 가고 있고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대응 법안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물고기를 잡을 털을 마련해 주지는 않고 잡은 물고기 애상으로 사다가 막 돌아주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즉 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은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저임금 인상 관련돼 가지고는 쪼개기 알바, 즉 주휴수당 관련돼서 근로자와 서민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범법자로 몰지 않는 그리고 무급으로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소상공인 살리기를 하도록 하고 근로기준법 관련돼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할 수 있는 것을 반드시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저임금 관련돼서는 여러분들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농해수위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 있었습니다만은 그 외국인 노동자들 최저임금법 수속기간 문제 그리고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물가상승률을 반드시 고려할 수 있는 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반드시 하기로 하고요. 민주노총 관련돼가지고는 지금 아주 그 민주노총 행태가 진짜 도를 넘은 수준이 아니고 민주노총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주 보여집니다. 그래서 파업 기간 중에 대체 근로를 허용하고 파업 사업장 내 모든 시설 점거를 금지하도록 하고 파업 찬반 투표 절차를 보완하고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을 폐지하고 위법한 단체별 미시정 시 행위처벌을 강화하고 단체별 유 기간을 지금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노동조합의 부동노동행위 신설 이런 부분들을 같이 대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파견근로자 보호법과 관련돼서 파업기간에는 근로자 파견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박덕흠 국토위 간사를 대신해서 이현재 의원님 짧게 보여주시죠. 네, 국토위 관련 법안, 중점 법안 심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토위에서는 당대표께서 민생 대장정 후속조치법안과 원내대표께서 국민 부담경감 3법 중 하나인 법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윤종필 의원 법안입니다. 이게 분양가가 하도 올라서 이제 분양받을 때 되면은 3배까지 올리기 때문에 쫓겨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법은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원내대표께서 약속하신 부동산 공시가격 문제입니다. 공시가격이 너무 급격히 오르면은 국민 세금 폭탄으로 가기 때문에 이 법도 반드시 통과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장 이제 7월 되면 재산세가 보지되면 아마 세금 폭탄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카풀법입니다. 문진국 의원이 발의한 카풀법은 출퇴근 시간을 제한하는 것하고 월급제 도입하는 겁니다. 기본 추진은 저희들이 적극 동의하고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이거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없어서 그런 대안 제시 검토를 해서 이 법이 빨리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은재 정보위 간사님 해주시고 여가위는 비공개에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네. 정보위 간사 이은재입니다. 우선 정보위 현안 관련 중점 추진 법안은 국정원 개혁 관련 본 의원이 발의한 국정원법 전부 개정안과 국가정보활동법으로 전반기 자유한국당 정보위원들께서 수사권 존치 등을 골자로 발의한 개정안 두 건과 각계 의견을 들어 발의한 재개정안입니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 과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을 명분으로 부당하게 국정원 등 정보기관의 역할을 왜곡하거나 오히려 정치적인 중립을 이유로 정치 개입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권 역시 국정원을 비롯해 안보지원사 등 각급 정보기관을 대상으로 적폐청산이란 미명으로 정보기관의 임무와 기능에 대한 축소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교각 사유의 고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정원의 합법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므로 그 직무와 정보활동의 원칙을 세분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차단하고 불법활동 정치관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국가정보원법 전부 개정안과 국정원뿐만 아니라 각급 부분 정보기관까지 아울러 정보활동을 규율함으로써 정보법치를 실현하도록 하는 국가정보활동법안 제정안을 우리 당 중점 추진 법안으로 선정을 해서 법안 심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네, 문채희 아까 말씀 안 하셨군요. 네, 예. 예, 앞에다 먼저 하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죄송합니다만 예. 앞에 짧게 김원봉 관련해서는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건 다 빼고요. 호국 영예에 대한 모욕이다 이 말씀을 다 했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수와 진보는 없다 이런 사회 통합을 말하자 앞으로 나가자 남북 체제 경쟁은 끝났다 독립운동 후 독립운동대로 평가하고 해방 후 사회주의 활동은 별도로 평가하자라는 뜻을 발언을 하거나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별도로 평가하자라는 말에 주목을 합니다. 이렇게 공적과 과오를 구분해서 별도로 평가하자는 문 대통령과 현 정부는 유독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평가에서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이 말과 반대되는 주장만 펴고 있습니다. 이 주 두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편파적이고 일방적으로 과오만 선전하고 그들의 그 엄청난 공적에 대해서는 애써 숨기거나 심각하게 왜곡 말살하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다 아시지만 해방 후 한반도 전체가 김일성 공산 독재 치하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건국을 이루었고 원전을 비롯한 과학기술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다 아시다시피 농업국가를 공업국가로 만들며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경제발전을 통해 우리 국민을